세워질 무렵 낙동강 유역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가야 연맹을 이루었죠. 가야 연맹의 각 나라는 각각의 지역을 다스렸고요. 그중 강한 나라가 연맹을 이끌게 됩니다.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이끌었죠. 금관가야는요, 풍부한 이 철 생산하고요, 그다음에 편리한 해상 교통을 이용해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. 금관가야는요, 광개토태왕 광개토태왕이 신라의 친환 왜군을 쫓아 낙동강 위역까지 공격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금관가야가 힘을 잃자 좀 위쪽에 있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게 됩니다. 그런데 가야는요, 이 연맹 왕 단계에서 삼국처럼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지 못한 채 결국 힘이 약화되면서 신라에게 경합됩니다. 한편 이 가야가 멸망하자 이 악공 우룩은요 가야금을 갖고 신라에 항복하면서 이 신라의 가야의 음악을 전수했다고 합니다. 안녕! 내일도 꼭 하루!